나는 우리 교감 선생님이 우리 교감 선생님. 신혼여행도 배낭여행으로 이렇게 맞아요. 싹두 분이서 이렇게 아, 다녀오시고, 진짜요? 보통 우리가 꿈꾸는 신혼여행 하면은 뭔가 이렇게 휴양지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런 거 생각하지만, 그 배낭여행 가서 막 이렇게 좀, 뭐 고생도 좀 하고, 뭐 이렇게 이런 여행도 함께 할수 있는 사람. 좀뭐 인생에 어떤 살다 보면 같이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, 뭐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, 근데 그런 것들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. 그래서 가족이 아닐까? 오늘 진짠 얘기 잘한다. 저렇게 대화를 나누기가 좀 쉽지 않거든? 맞아. 왜 이렇게 잘해, 근데? 넌 네가 딱 이때 내가 좋은 사람이 생기면 해야겠다라는 게 있어? 아니면은 언제고 그냥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해야겠다. 약간 이런 생각이야? 저는 언제든 그 마음이 생기면 해야겠다 이런 스타일.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때 뭐 생기면 그게 지금이든 어머머머머. 뭐 지금이든 지금이든 강조하죠? 나중에. 그쵸. 그렇구나. 근데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. 뭔가 진짜 이 사람이다 싶을 때 해야지. 맞아, 맞아. 오늘 대화가 되게 깊다. 깊고 되게. 와, 좋다. 그러게, 진짜. 내일은 뭐 해? 내일도 학교 가? 아, 내일은 저도 쉬는 날? 그러면. 내일 쉬는 날? 잘 됐다. 그럼 나도 어차피 내일 밤 비행기로 가면 되거든. 우와. 내일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제주도에서 좀 돌아다니고. 야, 너무 좋다. 해안도로 따라서 아까 너 학교 있는 데로 쭉 오다 보니까 예쁜 카페들이 너무 많더라고. 카페 맛집 맛집 같이 너랑 이렇게 힐링하고 가면 좋지.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제주 와서는 딱 링크장만 가고 사실은 많이 안 가서.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맨날 학교 와가지고 뭐 애들 가르치고 거의 시간 없을 거 아니야. 어머, 스윗해. 아무튼 이제 내일 또 이렇게 오늘 정리하고. 어떻게 되나? 가야죠. 그다음에. 뜸 되게 들인다. 뜸 되게 들여. 없어요. 뜸을 뭐가 한참 들이네. 솔직히 얘기해. 밥을 못 저렇게 참았다고. 뜸을 들였어야 되는데. 아, 죽밥을 만들어 놓고 저기서 뜸을 들였네. 숙소가 머니까. 가야죠. 먼저 가. 뜸을 겁나 들여. 택시비 달라는 거 아니야? 기름이 없다. 기름이 없다. 나이스 매트! 나이스 게임! 유치하지만 아주 적절했어요. 나이스 플레이! 기름이 없다. 근데 진짜로 전날 기름이 정말 간당간당. 알았어, 알았어. 근데 아시죠? 뭐야, 이거? 아, 그럼요. 기름 안 빠지는 거. 야, 어떻게든 다음 주 국, 야. 잠깐만, 뭐, 다음날, 뭐야? 다음날? 뭐야? 누구예요? 아침부터 없네, 왜 그래? 근영 씨일까? 뭐야? 나이스! 야, 대단하다. 아침에 주는 건가요? 오빠. 아니, 오빠. 어? 와. 오빠. 아침 일찍. 예. 와. 어우, 잘생겼어. 어? 해벌쭉. 훅 잘생겼어. 맛있겠다. 근영 씨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, 진짜? 뭐야? 어? 여기 끝날 같이 잤네. 끝날라고. 아니,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서. 같은 주어가 예. 같은 건물에서. 같은 건물에서. 같이 한 공간인 건물 따로 방을. 그치, 그치, 그치. 방에서 따로 각자. 귀엽다. 숙박을 하고 갔네. 그렇지, 그렇지. 숙박을.